나 모릅니다. 그럼 먼저 여섯 부문 후보자들의 연설 주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연설자는 양향대를 사용하십시오. 영향자의 팩트를 메고 오늘 연설을 향해 엄마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협상해 주셨습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희망과 기적을 만들어 주신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전국 여성연장 여성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유문태입니다. 당원회 여러분, 제게 부산은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92년 초 낯선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던 아버지가 심근 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인정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수대 생활로 풀리는 막내 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이 막내 딸이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분서주했습니다. 부산에는 아무런 연구도 없었고 도움을 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찾아갔던 곳이 바로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이었고, 기댈 게 없는 저를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덕분으로 아버지 산재 인정을 받고 명예롭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무현 문재인 두 분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노무현 후보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문재인 대표 당 대변인으로 이렇게 인연이 이어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함께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소수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의 꿈이고 문재인의 꿈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모든 당원들의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에 정권을 바꿔야 하고 그 대선에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필승 지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 유문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에서 20년 동안 생사구라를 함께하며 4번의 대선을 치렀고 당의 대변인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비례대표를 줬고 지역구 초선에서 한 번도 재선이 없었던 지역의 재선 의원으로 성장하면서 저는 당원들과 함께 승리의 길을 이끌어 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함께하고 김근태 정신을 이어온 제가 여성 최고위원으로 필승 지도부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저 유배를 필승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당원분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여성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한 여성 당원이 내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당원들이 온갖 부진을 당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능력있는 여성 인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여성 공천 30% 그 기본부터 지키겠습니다.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성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저는 여성들의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제가 여성